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자, 이번에 PS의 독점 게임이었죠? 자, 스파이더맨 게임인데요. 자, 어떤 게임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바로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입니다. 자, 겨울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한 주제인데요. 자, PS5로 즐겨봤는데요. PS5 독점 게임이었습니다. 이번에 주인공이 좀 다른데요. 스케일도, 이전작에 비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소니는 자, 이 게임의 PC 출시 날짜를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고요. 자, 출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8일 스팀과 에픽 게임즈 스토어를 통해 PC에서 새로운 전용 개선 사항 추가 사항을 추가했고요. 자, 이 게임은 원래 2020년에 PS4 그리고 PS5로 출시됐습니다. PS5의 출시 타이틀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마침내 PC에 출시되었고요. 출시되고요. 전작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그래픽 그리고 기술 개선과 조정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울트라 와이드 지원, 레이 트레이싱 반사 그리고 그림자 DLSS 업스케일링 기술을 포함합니다. 저도 이 게임을 해봤는데요. 퍼즐도 있고 액션도 있고요. 새로운 주인공도 있고 뭐 캐릭터들을 참신합니다. 공식 플레이스테이션 블로그에 따르면 PC판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그래픽 옵션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체 화면 및창 보기에 대한 전체 세부 수준, 군중 밀도 및 렌더링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니는 또한 이 게임이 전체 PC 사양을 공개했는데요. 예상대로 게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꽤 사양이 높아야 합니다. 매우 낮은 설정에서 실행하고 720p 해상도에서 30프레임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GTX 950 이상이 필요하고 4K 60프레임 레이트레이싱을 포함한 울티메이트 최고 설정을 원하면은 RTX 3080과 엄청난 32기가 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통 넉넉한 PC 사양이 아닙니다. 또한 마우스와 키보드 컨트롤러의 모두에 대한 제어 옵션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듀얼센스를 연결하면 햄틱 피드백과 적응형 트리거 컨트롤도 지원합니다. 출시 전에 게임을 선택하면 트랙 슈트와 뛰어난 인투 더 스파이더 버스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수출을 얻을 수 있고요. 또한 그라비티 웰 가제트와 세 가지 기술 포인트에 대한 조기 액세스 권한을 얻을 수 있어서 좀더 게임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자, 이 게임은 11월 18일 스팀 에픽 게임즈를 통해 PC로 출시 예정입니다. 가격은 49달러 99센트 또는 지역에 따라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